안녕하세요. 바둑 입문 종합 첫 번째 수업 서로 단수가 되겠습니다. 백일로 둔 장면입니다. 흙은 어느 곳에 두어야 할까요? 서로 단수가 되는 경우 흙은 이백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따먹으면 되죠. 지금도 백이 여기를 단수 치면서 서로 단수가 되어 있네요. 자, 흙은 이 백돌 한 점을 잡으시면 됩니다. 백이 일로 두면서 서로 단수가 되어 있네요. 흙세 점이 위험해 보이고요. 자, 그러면 이 백돌 한 점을 잡으시면 되겠죠. 지금도 서로 단수인데 보이시나요? 백세 점, 빅 단수가 되어 있고요. 자, 흙도 두 점이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. 백일로 두면서 이렇게 서로 단수일 때는 흙이 먼저 세 점을 잡으시면 되겠죠. 지금도 서로 단수인데요. 자, 이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백일로 집어넣었을 때 흙이 무심코 이렇게 잡으시면 백이 다시 따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버립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1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. 이백한 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. 지금도 서로 단수이네요. 자, 이 백을 따내느냐, 아니면 이 백을 잡아내느냐 하는 건데요. 자, 둘 중에 어느 걸까요? 자, 이 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렇게 잡으면 백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돌을 잡아야 되겠죠. 이 돌을 잡고 나면 이백한 점은 죽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. 지금도 한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 점을 잡아야 돼요. 자, 지금도 무심코 이 점을 잡게 되면 한격에 걸려서 전부 흙이 죽어버립니다. 지금도 바로 이곳을 잡으면 이 101은 죽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. 축으로 열심히 이렇게 잡으러 가고 있는데 백이 달아나지 않고요. 이렇게 서로 양단수를 쳐버렸네요. 자, 이두 점이 위험해졌습니다. 이 돌이 달아난다고 하더라도 이 돌이 잡히고, 이 돌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이 돌이 잡아먹힙니다. 자,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전체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잡으면 큰일 나죠? 한 개에 걸려듭니다. 자, 지금도 이 돌을 잡으셔야 됩니다. 지금도 서로 단수일 때는 이 점을 잡으시면 되겠죠. 지금도 이렇게 잡으시면 큰일 나요. 이렇게 잡으면 한 개에 걸려들게 됩니다. 보여드릴까요? 자, 이렇게 잡으면 백이 이렇게 다시 잡을 수 있거든요. 한격이죠. 자, 지금도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한 점을 잡으면 이두 점도 잡혀 있고 이한 점도 달아나야 되죠. 이렇게 달아나면 거기 이음. 자,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도 이쪽 한 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지금도 101로 먹여쳤는데요. 이렇게 따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만약에 101을 잡게 되면 한격에 걸려듭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도 여기는 아니죠. 여기를 두면 내 돌이 죽습니다. 지금도 이곳을 잡으셔야 됩니다. 지금도 여기를 이렇게 일로 먹여쳤을 때는 항상 수읽기를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잡으면 흙이 죽습니다. 흙이 한께 걸려서. 그래서 이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. 반드시 이두 점, 이거를 잡으시면 살아갈 수 있죠. 지금도 단수인데요. 지금도 이것을 따면 흙이 전부 죽습니다. 그래서 이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상대방이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, 무심코. 자, 이렇게 한번 따볼까요? 자,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? 백이 이 흙돌 전체를 잡을 수 있죠? 그래서, 항상 이렇게 백이 단수를 쳤을 때는 어느 쪽을 잡아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. 아, 이쪽을 한번 따볼까요? 이쪽을 따더라도 이쪽은 흙이 잡아버리겠죠. 그래서 어느 돌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. 두 점이냐, 한 점이냐, 이한 점이냐인데요. 지금 이곳을 잡으면 이두 점도 잡을 수 있고, 이한 점도 잡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이곳이 되겠습니다. 바둑 입문 종합 서로 단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바둑은 사랑입니다.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.